예, 안녕하십니까. 박옥수 목사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제4장입니다. 로마 4장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성에 다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은과 사라의 태 죽음 같은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심지 않고 믿음이 경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셨다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주심이 되고 또한 우리 어렵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26절 26절 없습니까? 예, 그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히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또 다음에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믿음의 세계는 단 이거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 건 사실인데 만일 여러분과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은 여러분 신앙의 모든 면이 아주 쉽고 아름답고 복되게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 살아온 그 삶에 익숙한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바꾸는 그 일들이 서툴기 때문에 믿음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거기서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지요. 모든 게 다 가능이 잘 되었으면 내가 못 믿을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은 내게 맞을 때 같을 때 믿고 틀리면 안 믿는 것은 나지 하나님이 아닌 거란 겁니다. 이제 전 세계 안에 기독교 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 말씀도 하나의 그 계명이니까 이 말씀 따라 살면 된다고 해서 내 생각을 따라 말씀 따라 삽니다. 그러나 똑같은 계명을 따라도 내 생각 안에서 보는 말씀 세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보는 세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신앙이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 내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예, 그래요. 그 내 생각을 부인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길을 걸어갔을 때, 생각밖에 하나님 내 속에 살아 일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들 가운데 복음이라다 전도자 떠난 사람들 가장 공통된 점은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은
전도자를 가면서 자기 성경을 좀 깨달으면 그 다음 어떤 마음이든 내가 박옥수보다 좀 낫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그 형제가 나하고 나은 점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에 맞을 때 따라가는 일을 잘해요. 그러나 이제 자기 생각에 다를 때는 내가 저 박 목사님 몰라서 그래 내가 오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우리 선교에서 일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전부 다가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아주 정확해요. 그러나 이제 진짜 자기가 옳든 그러든 박옥수 목사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나 또 목회자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자기 생각 맞을 때 따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 못하고 타락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박옥수 목사 좀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전 잘못돼 틀렸어. 그런 사람들이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일하다 나가서 밖에 빌빌 돌고 그런 사람 다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누구누구 이름 안 돼도 다 알 정도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따르기 싫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님 말을 한번 따라보자 그런 식하고 내가 가진 이 생각이 나하고 다르지만은 목사님 말씀 성경 말씀만 따라보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선교 안에 형제들 교회 와서 일하다가 교회를 떠나 나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 막 큰 소리 치고 다 잘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나간 사람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선교에 틀리면 몰라도 여러분 마음에 틀려도 성경 말씀이라면 내 생각 끊고 따라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한 발자국 하면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성경을 닮아가요. 그 성경을 닮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고 그 여러분들 가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서서히 여러분 속에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고 했을 때 많은 형제들이 나와 같이 일하다가 아 박옥수만 틀렸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형제들이 아, 박옥수만 저 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좀 지도해 줘야 돼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실제적으로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지금 다 망해버려요. 근데 반대로 진짜 어떤 형제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형제인데 제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있길래 성경 딱 펴서 성경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아 그러네요. 다른 사람들 속에는 이 형제들이 하나님 가까이 가서 은혜를 입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을 때 다른 건 중요한 뭐 다 별로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랐을 때 과감하게 여러분 생각을 제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발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옳고 이래야 신앙이 들고 잘 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쉽게 말하면 나를 믿는 신앙 말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어떠하든 상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을 옮기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신앙을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 달랐을 때 주저하고 뭐뭐뭐뭐 하다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그래서 허지부지 하다 보면은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나 믿음에서 오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네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서서히 나를 끊고 나를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끊고 나를 부인하기 시작했을 때 나하고 주님하고 마음 맞추는 거 아주 쉽지만은 내 의견이 옳고 내가 잘났다고 내 생각이 마음에 서 있을 때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많아요. 다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다 나가요. 나가서 한 명도 잘된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성경 아닌 자기 생각까지 나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건 단순해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믿음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면 딱 하나가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을 버리고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볼 때 옳든 그러든 불문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나를 옮겨지면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하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대학을 사고 난 뒤에 하나님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전 세계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은 목사님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 숫자 다 세하지 못한데 이제 그들에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이제 그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 말씀이 옳다고 하는 거 알면서도 지금에 살아온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박옥수 목사 들으니 복음이 진짜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히 자기를 끄끄가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죄사함은 딸랑 받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건 박옥수 목사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부부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남편이 볼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아내가 볼 때 저러면 안 될 것 같으면 둘이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그 의견을 어떻게 모으느냐? 아주 단순해요. 아내들이 남편의 복 자기 죽게 하던 해라. 그런 말씀을 따라서 아내 남편 말 따르면 둘이 한 마음이 돼요. 그러나 이제 한 집에 사고 같이 살아도 자기가 옳은 사람들은 따르면서도 자기 생각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할 수 없고 늘 이제 반 조각만 되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교회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고 해서 한 번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틀리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떨 때 근데 형제들이 볼 때는 내가 틀렸다, 자기가 옳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가져다 놓고 목사님 성경 이렇게 되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내가 말 못해요. 아 그러네, 내가 틀렸네, 네 말이 원래 그렇게 돼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주장을 가지고 그 나가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빗나가고 신앙생활이 안 되고 교회생활도 안 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고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 아래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간에 모든 걸 버리고 하는 뜻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 성경에서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같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과 살아 때 죽은 것 같은 것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브라함 약속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살아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사라를 볼 때 자기는 너무 늙어서 사람이 뭐 생수도 끊어지고 뭐 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아브라함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아들을 낳았죠, 그죠? 그것이 이제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또 이 세상 모든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 생각 막 섞여 있는 게 많은데 참 교회는 자기 생각이 어떠한지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여러분 그 교회의 이끌림 따라서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나가면 지금 보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능력을 베푸셔서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번에 제가 해외 좀 다녀왔으면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 너무 놀랍다고 너무 좋다고 다른 분들이 세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말씀을 따르고 또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너무 감사한 하나님께 이번에 우리 대학을 우리가 얻게 됐는데 이제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통하여 이제 죄사함 받는 걸 했는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부분에는 아직까지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내가 죄사함 받는 것도 내가 볼 때 한 거 다른데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 말씀 믿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거고요. 그런데 신앙의 삶을 사는 것도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아무것도 허무하게 버리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롭게 하나하나 맞춰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말씀이 생각이 성경하고 같은 장을 자주 대절해 봐요. 그 틀리면 내 생각을 보고 성경 말씀 맞춰 나가면 하나님하고 여러분 생각이 한 발자국 한 발 점점 더 가까이 가요. 이해가십니까?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께 남편의 복 죽게 하더라라 그런 말씀 있죠. 예, 그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볼 때 남편 의견보다 내 의견이 옳은 사람이 내 의견을 버리고 남편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내 남편 남하고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내가 옳은데 그걸 저 따라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형식을 따라가는 척하고도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부부 사이에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일이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그 명백한 말씀을 따라 내게 맞고 안 맞고 상관없이 따라가기 시작하면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한 달이 지나면 다르고 두 달이 지나면 다르고 1년째 다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선교해서 교회를 이제 설립하고 나가면서 말씀적으로 따라갔을 때 세상 교회하고는 너무 우리가 다르지요, 그죠?
그들은 뭐 그런 나름대로 또 뭐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 그러는데 보면 우리가 볼 때 달라요. 그런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쁜 소식 선교에서 말한 이것은 성경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게 명백하게 보이고 하나님 역사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삶이 달라지는 게 보이고 이 말씀을 처음에 그냥 따랐을 때 그냥 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부분들이 많은 걸 느끼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서서히 하나님 쪽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도 옛날 구섭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저거는 박옥수만 너무 까다로워 저거까지 안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있어요. 전도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런 전도자들은 자꾸 이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그 전도자를 가는데 우리 교회를 떠난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 뭐 이러면 안 돼. 누구누구누구 다 정확히 가는데 그 우리 교회를 떠난 전도자 하나같이 그들이 하는 말은 박옥수 목사보다 내가 옳다. 그들 말해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건 난 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 자기를 간 사람들 보면은 잘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 왜? 성경 일부분 자기 마음에 맞는 부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걸 이제 바라봐요. 내가 죄를 사함받게 해서 주님 매일 금식 기도하고 죄 용서에다 기도하고 철회 기도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죄 사함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레위기 4장을 읽었는데 장로교를 다니면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장로에 다니면 죄 있으면 무조건 회개하라 그래요. 왜 새벽마다 하나님 이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오. 이런 방식으로 죄를 사함받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레위기를 딱 읽어보니까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이 들어섰는데 레위기 4장에 죄 사함을 받는 이야기가 아주 명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제가 지금까지 장로에서 배운 거는 회개하면 죄가 사해진다 그러는데 성경을 조금 읽어보니까 회개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말이 아니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하고 죄 사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회개만 하면 죄가 사해진다. 그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려기 때문에 그냥 내가 회개만 하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고 난 뒤에 그 죄가 사해진 부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명확하게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이끌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성령의 인도하는 믿음이 깊어지고 달라지고 좋아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 19절에 로마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람의 태에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백살이 됐을 때 자기 자신을 봐도 애기 낳는 불가능해 보이고 자기 아내 사라를 봐도 애기 낳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고 하죠. 그렇죠? 아 이제 하나님도 안 되겠구나. 너무 늙었어. 어떻게 아기를 낳아 안도 지금 늙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 백살이 됐는데 말도 안 돼.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생각은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기해서 뭐냐면 그가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지 바로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 조상이 되게 하리합니다. 다음에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살아있을 때 죽은 것보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100살이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앞만 봐도 자기는 아들 더 못 낳을 것 같고 살아도 저렇게 늙어 애기를 못 낳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 생각을 본다면, 아이고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려다 난 뭐 안 돼서 안 되는가 보다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냐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었던 것과 살아있을 때 죽은 것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사라가 너무 늙어 애기 낳을 수도 없고 나도 사라를 애기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다. 그게 확실하게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은 네게 아들 주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몸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백세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아니고 아들 줄 걸 기대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약속한 것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뭘? 내가 볼 때는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은데 살아도 그렇고 나도 그런데 하나님 아들 주신다 그랬다. 그럼 내가 볼 때 내가 늙고 아기를 못 낳고 살아야 돼도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약속해서 아들 준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 그러면 내게 아들 주시겠네. 살아야 태가 말랐든 젖었든 하여튼 상관없이 아들 주시겠네. 그런 믿음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하나님하고 내 생각하고 달랐을 때 내 생각 하나님이 맞았을 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건 너무 쉬운데 맞지 않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 중 내 마음이 기울어지면 그때도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맞으면 잘 따라갔다 틀리면 막 허지부지하게 그 지나가고 그 아들 낳을 걸 기대하지 않고 아마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도 시간이 너무 늙었는가 보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볼 때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합시다. 만일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전도 집회도 하고 또 이렇게 저에게 와서 이제 성경 공부도 전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번 기회에 믿음이 정확히 서서 내 속에 이런 어떤 목소리라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가능하게 여기는 일은 할 수 있지만 가능하게 여기지 않으면 못 하시는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처럼 귀를 기울이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선교학교를 하면서 선교학생들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가르치고 해서 또 전도자를 기르고 많은 전도자들에서 전 세계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전 세계 우리 선교사들이 다 퍼져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현재 미국에서 70살 가까이 된 목회자들 거의 대부분이고요. 50살 된 목사님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앞으로 나이 많은 그 목사님들이 죽으면 교회가 문을 닫게 돼요. 현재 미국이. 저는 이제 그걸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현재 미국에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가 있죠? 교회가 있고 선교사 몇 명가 있어요? 우리 미국의 선교사 140명을 현재 보내서 미국에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교회가 70개, 우리 미국의 교회 70개를 세웠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형제들이 미국에 가서 있는데 나이 많은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일하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가서 우리가 가서 그 교회 가서 이제 전도자 일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젊은 전도자들 바꾸기 위해서 미국 계속 전도자를 보내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우리가 그 대학을 얻게 됐는데 참 감사한 것이 대학에서 이제 전 미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니까 죄사함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는 전 삶은 그 같이 산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저 뭐야 대학을 설립한 뒤에 그런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신학과를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그냥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과정을 갖춰서 1년이나 2년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가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가능성을 저들은 이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상당히 감사한 것은 이번에 내가 이제 해외 좀 여행 다니면 그곳에 교회들 만나 목회자 만나 보는데 그들이 우리 설교를 듣고 우리하고 닮으려고 우리 쪽으로 기울이려고 하는데 공부하는 그런 건좀 어색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우리가 대학을 얻게 된 이유가 가장 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내가 결혼한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해야 하냐면은 자기 생각을 꺾을 줄 알아야 돼요. 옳든 틀든 남편을 따라가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자들은 자기 생각 옳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여자들은 부분적이고 남자들은 전체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남자 생각이 옳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남편은 잘 못해, 내가 더잘 알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부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은 아내 머리 되면 교회가 그의 머리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아내들이 잘안 되는 이유가 남편은 이런 거잘 몰라. 저러면 안 돼. 내가 오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제가 매일 뭐 아내 뚫고 베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또뭐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부가 화합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 보고 죽게 하더라. 그 이야기를 진짜 마음에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떤 아내는 남편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그 아내들은 남편 말 순종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내 생각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여기 있는 자매들이 많은데 대부분 자매들은 생각할 때 살림살이 살아보면 우리 남편이 아무것도 몰라 남편 하면 안 돼. 이 집구석 망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남편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 죽게 하더라 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내가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해 본 적은 절대 없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지. 근데 참 많은 여자들은 내 생각이 옳은데 우리 남편 따라가면 망해. 집구석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 의견이 이렇게 안 맞는 상태에서 10년을 살고 20년 살고 한평생 살다 끝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지혜롭고 성경을 아는 사람 같으면 성경을 아내더라 남편에게 뭐 죽게 하더라 했으니까 남편 따라보자. 그래가 안 되면 하나님 책임지겠지.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남편한테 내가 여보 잘못해서 잘못했지, 당신 한번 말 따라 볼게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생활 전혀 다르게 성경 말씀을 딴 거 놔두고 성경 말씀을 딱 무시하고 내가 남편 말 따르면 아무것도 안 돼.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남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 중요해요. 교회를 떠나서 방탕에 자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다 우리 선교회 속에 우리 선교회에서는 사역자들 가운데서 나보다 자기가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려울 때는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어떤 사람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잘 되느냐? 한 명도 잘 된 사람 없어요. 잘 된 사람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교회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한 형제들은 어디 가서 일하는데 같이 교회가 번창하고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확하게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려면은 내 생각을 세워놓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우리 기쁜소희 선교의 강남교회 이 안에서 남편이 믿음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술주변 어쨌든 간에 성교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자 죽게 하다고 했으니까 저 남편 한번 따라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남편 금방 구원받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남편은 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한 가정이 되니까 부부가 다툴 일도 없고 의견 다를 일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녀들하고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 생활 따르면 안 돼.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몰라. 저러면서 집구석이 안 돼. 내가 정말 정확히 안 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들아 다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딴 건 못해도 하나님이 아내들아 남편에 복종하라 하면 내 생각 딱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봐요. 절대로 손해 안 보고 복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볼 때 아이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몰라 저 양반 시키다 집구석 망해 망할 셈 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봐요. 망하나 안 망하나 하나님 말씀 따르는데 절대 안 망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20%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 있고 30% 사는 50% 70% 100%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따라가는 내 생각 옳다고 생각 내 생각 따라서 실패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기서 아내들아 남편을 순종하라 이 이야기만 아니고 남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꺾을 줄 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하는 사업들이 하나님의 이에서 되어지는 일이 되는데 내가 하고 날 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저는 이제 구원을 받고 수십 년이 지났고 나이도 많아 80이 넘었습니다. 생각하면 지금 나는 뭐 하여튼 22살 같은데 80이라 해서 여러분 머리 하얗다고 자꾸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2살 난 하얗 근데 내가 예수님과 같이 따르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일은 처음엔 상상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라에. 전 세계가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어느 교회에도 우리가 가진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 동그래가지고 쳐다보다가 한번더 말씀을 듣고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 휴스턴에 있을 때는 180명, 1800, 1800명, 1800명의 목회자들이 와서 사흘 동안 그분들은 겸손하게 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구원을 받은지 그건 잘 개인적으로 확인 안 해봤지만, 그리고 외국에서 많은 목회자들도 우리를 따르고 우리 같이 하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확하게 재산 받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그 사실 믿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 마음엔 죄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내 죄를 씻었다 그러면 씻었다고 믿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래도 난 이제는 안 씻어진 것 같고 이제는 남아있는 것 같고 이제 벼룩인 잡은 것 같은데 이는 못 잡은 것 같고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벼룩인 쥐가 금방 뛰다니까 잡기 쉽고 이는 숨어있어 못 잡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조금씩 나를 부인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 생각보다 성경 말씀이 앞서가면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을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과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 대부분 목사님들이 과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학생들을 과들이 뭐 100명, 200명 되니까 학교에 보내려고 힘드는데, 과원을 학교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 학생들이 가르치면 되니까요. 그래서 과원을 시작했던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지역의 큰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이제 목사님 한분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아, 내가 그 아버지 목사를 내가 친해서 옛날에, 그래 이제 그 아들 이제 목사 이제 그분 이제 우리 이렇게 와서 있는데, 내가 오래전부터 야 우리가 이제 좀더그그각 교단마다 신학교 가르치는 걸 보면 다 달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적이면 우리 좀더 신학을 체계 있게 가르쳐서 일하려고 이제 하고 이제 그러다 이제 학교 문제 생각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학교 하는 이런 문제 의논했는데 그분들이 참 마음에 잘 받아들여 그래서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보고 대학을 사라는 거예요. 그 제가 박영준 목사한테 얘기를 해서 야 우리가 이제 대학을 하나 사고 싶으면 알아봐라 그랬는데, 그 그분들이 지난 그저 뭡니까 무슨 날이었지? 예? 정월 대보름 날 정심 저 사주신다고 왔어요 그분들이. 우린 정심 다 먹었는데. 그 박영준 목사 이야기도 우리가 대학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정원이 부족한 거예요. 학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그래서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서 팔려고 하는데, 저는 좋은 게 이제 우리는 전 세계가 우리 센터가 있으니까, 야, 케냐에 대학생 몇명 보내라, 뭐, 어디에 몇명 보내라, 그러면은 1년에 뭐, 1,000명 모으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야지 그 학생들 여기 와서 우리 대학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돈 문제도 좀 어려운, 어려운데, 한국에는 해외 사람들은 농사 일하는 게 허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똑같이 월급을 주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와서 뭐,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서 비행기 표 사고, 다음에 뭐야, 그뭐 학비 내고 어려우니까, 또 들어가 일해라. 이래가 1년 배워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그 학교 졸업할 때 쓰면 춤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학교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 이제 그쪽 학교 측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총장을 만났는데 총장한테 한번 그만 저 학교 그냥 팔고 나가지 말고 우리 학교에서 일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 뭐 학생들 가르치기 잘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 일을 하나 딱딱 맞춰 나가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세운 이런 계획들, 오래전부터 내 마음에 일어난 일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의 목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구원 그만 딸랑 알고 더 배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사님들 좀 더 잘 가르치면은 우리와 같이 목회를 같이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현재 그들이 배운 신학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 신학 차이가 너무 커서 다시 우리 교육을 더 받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지 않게는, 그래서 그 일을 대학을 가지려고 했는데 대학을 우리가 사게 되고 계약을 해 이제 뭐 거의 우리 끌로 이제 넘어오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데, 사실 대학이 뭐 3만 2천 원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12만 주고 사는 게 아니니까 몇억 대가 되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전국교회 형제자매들이 이번 대학 사는 데는 내가 아무 말든 다 마음을 쏟았더라고요. 하여튼 돈이 다 됐죠. 다 돈이 다 됐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그 대학 이제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이제 그 교사들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중에 총장님한테 제가 여기 왔는데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구원을 받으시더라고요. 구원받고 난 우리 식당에서 정신 먹고 갔어요. 우리 몇몇이 정신 먹고 왔는데 김영하 총장님 앞으로 와서 우리 대학 좀 학생들 좀 가르쳐 달라고, 그분이 전체적 가르치는 책임자한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 한 명 한 명 다 이제 그 다 다 그도 종교 기독교 학교니까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우리와 신앙이 조금 부딪힐 수 있는데, 총장이 딱 받아들이고 난 한 사람은 내가 이제 김천 가서 개인적으로 전도를 해서 우리가 전한 복음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가 되면 그 직원으로 그냥 우리가 써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일을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란 게 너무너무 놀랍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세계를 사랑해서 내가 우리 구원만 딸랑받고 우리끼리 구원만 다 좋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전 세계를 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도 우리 이끄는 그 일을 위해서 대학도 필요하고 더 좋은 전도자 훈련하는 자리도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 우리 앞서서 그런 일을 해나가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앞에 길을 여신 그대로 이제 따라, 지난번에 제가 그 남미에 가가지고 그 한 교회에서 초대받아 복음 전했다는 얘기 들었죠. 이제 그쪽에서 그거는 성당인데, 그 저보고 이제 복음 저 합창단 들어간, 이분은 내 설교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합창단 노래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합창단이 뭐 아니 한 그 얼마 하고 내가 뭐 얼마 말씀 좀, 그런데 저는 설교가 30분 정도 하고 합창단은 한 시간 그 막 노래 해달라고 하더라고. 좋다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신부님 계속해서 안 놓고 저 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속죄 얘기는, 그럼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죄사함 받고 난 뒤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국말을 배웠어요. 저한테 편지하려고. 내가 한국말밖에 무식하니까 한국말 가지고 이제 편지 와가지고 이제 그 저 뭐야 자기가 한 60여 명의 자기 그 교단에 있는 목회자 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로마 교황청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개신교하고 그 교류해라 그래서 허가받 당당하게 제가 갔어요. 그 저는 60명 목회자만 가르치려고 하는데 2,000명이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뭐 나라 더라 소리 못 하고,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선인도 와 있고 뭐 신부도 와 있고 하여튼 그 나라에 있는 뭐 종교 관계는 다 모였어요. 그 다음날 제가 3,800명 반도 못 들어 막 많이 돌아가고 막 그랬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 돼버려 제가요.
그래서 복음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로 말 이 복음이 깊은 소위 순교회가 여기 끝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진리로 제사함을 받고 믿음의 삶을 배워서 이제 우리가 나가는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 80이 이제 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건강 좋아서 뛰다니기도 잘하고 족구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이제 해서 밥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은 이 지구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같이 못난 인간들을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여러분 없이 내 혼자 일하면 너무 어려운데 이래 두 눈 동그랗게 뜬 형제자매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일하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교회만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좀 있으면 서울시내 모든 교회가 기본 소위처럼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 전부가 그렇고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번에 우리 학교 구입하는 것이 그 분야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 세계 내년 봄에 올 거죠. 내년 학기 학생들 돌아올 때 여기서 딱 현재 학생이 몇 명 돌아오고 나도 남는 거는 야 케냐 교수 몇 명 보내고 또 아마 가나 교수 몇 명 보내고 어느 교수가 전 세계 그래 가지고 보내면은 그냥 뭐 비행기만 태워 보내면 여기 와서 여기 농사 일하면은 그 정부가 월급을 한국 월급 똑같이 주락했다고 그러다 그럼 뭐 한 몇 달 동안 하면은 뭐 자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 다 되고 딱 그러다 그래가 또 돈 남은 한국에 본국에 좀 보내주고 그러락 하려고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래 이분들이 전부 다가 거듭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은 내가 혼자 앞만 뛰다는 안 되는데 너무 아름답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지금 한국에도 많은 게 우리 이단 계산 요즘은 이제 이단이라는 소리 뚝 끝났고 기쁜 소식 선교는 이단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돈다 하더라고요. 뭐 이단에 가면 어떻고 삼단에 가면 어떻지냐마는 그래도 이단 소리 들으면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소리 이제 없어지게 될 거고 이제 우리가 진짜 기성교 거의 대부분 문을 닫는데 우리가 새로워져서 참된 복음을 가 전해서 진짜 올바른 복음이 서울을 채운다면 서울이 굉장히 복받는 도시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이 일에 같이 한다면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도 일에 같이 한다면 여러분 아이들도 장래가 축복이 되고 그럴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만 말고 한국 전체를 온 세계를 예수 피로 값없이 제사함 받는 이걸 가르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서 전 세계 많은 백성들이 주님에게 은혜를 입고 복받는 세계가 되면은 그때쯤 되면 전 세계 전쟁도 거칠 것 같고 핵무기 이거 딱 팔아먹지 이거 진짜 팔리지 않고 고민이다 이거 뭐 과학적으로 쓸 수 없나 그렇다 또 사고 나나면 어찌나 막 하고 그런 고민하는 날이 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한 것이 없이 죄사함 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한 자는 그 사슬을 은혜로 빚으려 이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어렵다지는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 성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만 말고 온 세계가 다 구원 받는 내일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치겠는데 다 같이 한 잠시 동안 우리 개인적으로 좀 기도 드리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동안만 한 5분 정도만 여러분이 참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하는 대로 우리의 귀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평안히 살다가 죽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일에 함께 쓰임받고 그 일로만 우리가 복을 받아 더 영적이고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에 저희들이 대전도 집회도 준비하고 큰 행사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또 모임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복주셔서 지금 살아왔던 인생의 삶 그 말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살고 우리 삶 전부를 지키시고 우리 사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모든 것 주께서 보내주시고 특히 믿음을 가진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인 귀한 일 함께 쓰임받도록 형제 하나도 빠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이 거룩한 일에 써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일을 이루실 걸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온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 앞에 쓰임을 받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 오신 그날을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와 형제자매 하나하나 속에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우리 삶에는 예수님의 삶이 이어져서 작은 예수와 이 세상을 밝히고 복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